네, 여러분. 하늘 땅 바다만큼 사랑하는 우리 무무들을 위해 두 곡을 이렇게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땠나요? 그리고 꼬마 요정 세 번째 이야기도 재밌었나요? 네! 이번에도 이제 우리 용선 언니가 네. 용선 언니가 대본을 써줬어요. 자, 솔라 작가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거 얼마나 걸렸어요? 쓰는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회사에서 약간 이제 스토리를 썼는데 써달라. 그래서 오, 네? 이러고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한번 거절을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서. 한번 튕기셨다. 네, 한번 살짝 튕겼습니다. 근데도 들어온 건가요, 다시 제안이? 그러다 그냥 제가 말했어요. 아, 생각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써도 되나요? 그랬더니 쓰세요, 쓰세요 해가지고 쓰게 됐죠. 창작의 고통이 있었네요. 맞아요. 굉장한 고통이 있었고 역시 창작이란 인생이 이렇게 썼나?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궁금한 게 이걸 쓰면서 심야 괴담회가 도움이 됐나요? 아,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진짜? 네, 심야 괴담회의 그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어느 정도 저는 아는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기승전결이 굉장히 정확해요. 네, 심야 괴담회가 되게 MC는 남다르네요, 진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이제 기승전결을 만들었죠. 되게 대단한 걸 한 것 같은데. 대단한 거죠. 꼬마 형. 아니, 대단한 거. 네. 스토리를. 다음에는 콘서트인 거죠? 써주실까요? 다음에 또 콘서트를 하면 그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때 얘기를 하자고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저는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예요? 그 무모신님 분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 나름 팬덤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무모신님이 그 도화가 나셨대요. 네, 엄청난 전화 연결을 해볼까 봐요, 무모신님께. 아, 되게 화가 가득하시대요. 진짜요? 무모신님! 여보세요. 혹시 화나셨어요? 네, 이놈들. 내 분량을 더 넣어라. 알겠습니다. 솔로씨 얘기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방금 거라. 시룹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무무신님 노하신다.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은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죠? 네. 아시죠? 이젠 아시죠? 아니요, 모르시는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러네요. 계시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좋은 거 보여드릴 거라는 걸 아시죠? 라고 한 건데. 아, 그분도 과로에 보여드릴 과로가 있는데. 그거를 몰랐네요. 정말 저는 이번 콘서트에서 멤버들이 가장 역대로 고생한 그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무대길래요? 일단 하여튼 제일 먼저 아실 거예요. 왜요? 왜죠? I don't know. 대답이 바로 이거네요. 네, 여러분 마마무 아시잖아요. 절대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무무들이 무엇을 기대하든 상상 그 이상이라고 자신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너무 막 설레발 치는 건 아니죠? 지금 무대 기름 뿌려. 저희가 끼어. 약간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 아니고 가만히 서 있는 걸 잘 못해. 뭔지 알죠? 아구가 날아. 저희가 이 많은 무무들이 이제 콘서트 전에 콘서트 스포 해달라고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포를 했던 게 무무들이 되게 많이 본 무대인데. 처음 본 무대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대다. 라고 해서 무무들의 화를 더 많이 샀던 이놈들이라고 했었는데 역정을 냈죠. 네네네. 그랬던 무대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또 무무들의 이 눈빛을 보니까 이 기대감이 오를 지금 천장이 아까 금이 같잖아요. 지금 살짝 돔처럼 열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사실 올텐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무무들이 이제 잠깐 뭐죠 이거? 이제 no. 그만 얘기하자. No. 그만해! 이제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무대가
한 바퀴 돌 수도 있으니까 안전바 잘 잡으시고요. 네.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